예. 다음 질문은 도전과 배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또 배팅하지 말라, 배팅하지 말라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UCC도 찍고 그러니까 도전과 배팅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배운 분들이 도전을 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원칙적인 방법으로 지금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도전, 배팅, 애터미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3개월 안에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거 배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위치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가겠다 하는 거, 정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급과 또 기간을 정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전은 좋은데 그 방법이 정도가 아니고 애터미에서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카드로 막 긁어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한 매출을 하도록 하는 거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도를 가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좌우에 50명, 50명의 소비자, 가정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오토 소비자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50명, 50명을 3개월 안에 하겠다고 하면은, 부지런히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거. 그거 도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아몬드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은 내 좌우에 파트너들을 도와서 그들이 판매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서 어느 기간 안에 거기에 도달하는 거. 이거 반드시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달성하겠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시오. 필요한 겁니다.